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지금. 해고당하고 싶어. 카준영입니다. 환영합니다. 뭐 이벤트 있다면서요? 저희 서초전 시장이 생긴 지 9주년이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9,999만원. 9가 너무 많이 들어가죠. 9로 끝장을 내려고 9주년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겨울 열린 전시장 킴쿵 이벤트. 9,999만원을 쏘는 겁니다. 그냥 준다는 소리예요? 아, 현금으로요? 네. 이 사람이, 그건 아니고 보시잖아요. 고객님 멍울에서 이웃에게 기부합니다. 1인당 100만원씩 기부를 하고요. 고객님 이름으로 해서 그 영수증도 발급하고요. 기부를 합니다. 따뜻하죠, 가슴이? 안 따뜻해요? 가슴이 이거 메말랐구만. 그거보다 저거는 별로 관심 없고요. 네? 관심 있는 거 여기 있잖아요. 보증 연장 액세서리 200만원 상당 10명, 모파 정품 액세서리 교환권 100만원 상당 30명. 와, MVP 쿠폰이, 이게 엔진오일 두 번 더 갈 수 있는 쿠폰이에요. 50만원 상당 30명. 아니, 엄청 많이 주는데요? 그래요? 별로 메리트 없어 보이는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지금. 해고당하고 싶... 아, 감독님도 지금 차 없죠? 지금 이 기회예요. 오늘 연말 개소세 할인도 그렇고 차를 하나 바꿔야 되겠는데 지금 차 없으니까 자리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랜드 체로키 L이 더 궁금하거든요. 언제 그랜드 나와요? 체로키 L은 차가 이제 이번 달에는 올 거예요. 저도 지금 차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가격을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기분을 느끼면서 참고 있습니다. 찌푸 서초전시장 직원으로서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벤트에 응모하신 모든 분들이 당첨될 수 있도록 또 바라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특별한 어떤 기능이 있는데 착하면 엄청 착하고 나쁘면 엄청 나쁩니다. 차량이 엄청 나쁘다는데요? 가끔 화낼 때 있습니다.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왜? 진심인 남자니까.